막막한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산재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거짓피며 같이 웃고 같이 지면 같이 울던 아들한 그 맹세 봄날은 간다. 꽃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록에 찬란대는 연마잣길에 별이 뜨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탑10 가요쇼 MC 박현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지원 씨와 재하 씨가 분위기 있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아늑한 실내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날씨를 뚫고 전국 탑10 가요쇼를 찾아와 주신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나다나 아 밝은 다나 여러분께 웃음 드리는 다나다나 밝은 다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프린스 양지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 주미입니다. 욕망 트롯의 청취자. 네. 사실 별명이 네네. 있어요. 주미는 네. 욕망 트롯이고 네. 저는 골절 트롯이에요. 골절. 네. 골절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때 미스 트롯 오디션 당시에. 아, 잘 꺾어서 설마? 아니요. 아, 아니. 갈비뼈가 나가가지고. 뼈가 부러져서. 1라운드 때 뼈가 나간 채로 3라운드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무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갈비뼈가 나갈 정도로. 네, 난타 퍼포먼스 하다가. 그래서 골절 트로트. 그쵸. 욕망 트로트. 네. 네, 아주 좋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감성 트로트 엄친아 재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있습니다. 다들 뭐 정말 그 인사말이 조금씩 다르네요. 아니요, 남성분들은 네. 되게 다 좋은 거 하시고 프린스랑 감성 네. 여기는 골절 욕망 골절 욕망 튀는 엄청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아니 튀어서 좋은데요, 근데? 네. 아니 현빈 씨는 근데 무슨 트롯이에요? 황태자 아니에요, 황태자? 현빈 형? 네. 황태자. 황태자. 저게 황태자. 저는 제가 무슨 노래를 재밌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무슨 트로트인지 잘 모르겠고 네. 제가 뭐 테너 클래식 전공인데 네. 이제 곤드레를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뭐 아니 열심히. 오랜만에 뵀는데 네.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네. 스타일도 좀 멋있어지시고 네. 네 저희 후배들은 또 선배님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자랐다고요 제 노래를 듣고? 아 그럼요 자랐죠 무럭무럭. 네. 예. 주성 쓰는 방법도 배우고 막 막 이런 거 막 하셨잖아요. 맞아. 곤드레 네. 다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라서 너무 반가운데요. 아, 특히 재하 씨, 잘 지내셨어요? 네네, 잘 지내고 먹고 자고 잘 지내가지고 너무 잘 지내셨구나. 살짝 좀 약간 살이 찐 것 같고. 아이, 좋아요. 네. 보기 좋아요, 지금. 아, 그래요? 그리고 약간 뭐 본인이 살이 좀 올라왔다 얘기하시는데 네네. 지금 약간 배우의 느낌도 살짝 나려고 해요. 아, 그런가요? 네네. 네. 약간 뮤지컬 배우 느낌 좀. 그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네네. 발성도 네네. 좋고 소리도 네네. 잘 나오고 네네. 좋아요. 지금 컨디션 어때요? 좋습니다. 오늘 약간 캐츠 느낌이거든요. 네. 네, 오늘 욕망 트로트. 네. 오늘 뭐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요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 네. 준비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신곡 오늘 탑텐 가요 쇼에서 공개하나요? 아니요.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번 더 불러야 되나요 그럼? 네 맞습니다. 욕망의 2탄. 기대된다고. 정말 기대됩니다. 양주원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일단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을 해서 지금 양산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곳에 제가 양민규 역할을 맡게 돼서 네 그것도 전국의 순회 공연을 돌 계획입니다. 뮤지컬 혹시 첫 출연? 네 뮤지컬은 제가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건데 매일 꾸준히 리딩을 하더라고요. 아 뮤지컬 하는 모습을 꼭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기대됩니다. 또 무대 전체가 양지원 씨 이제 팬클럽 여러분들로 꽉 메워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정말 그 네 분 모시고 전국 탑10 가요 쇼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 정말 다양한 색깔의 감동적인 무대가 기대됩니다. 자, 저희는 그럼 무대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원 씨 돌아가는 삼각지 만나보시죠. 삼각지로 다리를 헤매더는 이 발길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눈물 젖어 흘러보는 찾아왔다 돌아가는 사람 같지 살았나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 굽이굽이 살아온 자우마다 가시밭길 서러운 내 인생
보니 흩어진 청열의 눈동자 그 속에 내 맘은 춤추고 말없이 감싸는 허리춤 아모레 아모레 미오 화려한 몸짓을 쌈맞춤 그 속에 영혼은 숨쉬고 사랑이 불타는 이 밤에 그대는 영원한 내 사랑 희미한 불빛 속에 흐르는 사랑 사랑의 노래 축제의 밤은 깊어가고 사랑의 목마른 사람들 섹시한 눈빛을 유혹하는 삼바 삼바 파티 불타는 청열의 아모레 미오 화려한 몸짓을 쌈맞춤 그 속에 영혼을 숨쉬고 사랑이 불타는 이 밤에 아모레 아모레 미오 불타는 청열의 눈동자 그 속에 내 맘은 춤추고 말없이 감싸는 허리춤
네, 주미 씨의 사랑가까지 들어봤습니다. 김다나 씨. 네네. 골절 트로트. 네. 아니,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절 트로트에 대해서. 듣기 좋아요? 저는 골절 트로트 하면 그때 제가 아팠던 상황이 떠올라서 사실 마음은 아파요. 그러면은 골절 트로트 좀 억양이 그러니까 네. 대중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께 혹시 불리고 싶은 수식어 있을까요? 저는 고음 트로트. 고음이 좀 발달되어 있어서 네. 소프라노 느낌을 살짝 두성을 또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이제 트롯에는 많이 안 쓰지만 메들리 때 네네. 두성을 또 쓰거든요. 저랑 맞는 부분이 많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듀엣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랑 네, 공감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눈을 피하시는데요? 제 눈을 피하시죠? 제 목소리가 다른 분이랑 같이 노래하면 잘 섞이질 않아요. 그 앙상블이 만들어지지가 않아. 저는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될 것 같아요. 화음이 쫙 나와야 되는데 네, 나중에 저는... 한번 그러면은 네. 같이 골남끼리 골절 남매끼리. 지원 씨는요 계속 프린스인가요? 제가 딱 보면 생각나는 게 트로트 신동. 네 맞습니다. 몇 살 때 데뷔를? 제가 12살 때 나의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아 제가 그 노래 잘 알죠. 나의 네, 아리랑. 그래서 지금 18년 차 트로트 가수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차군요. 네. 저랑 네. 연차가 네. 비슷해요. 오 진짜요? 오 너무 어릴 때 데뷔를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그 스케줄이 항상 그 같은 회사였었어요. 현빈이 형하고. 근데 같이 그 스케줄을 다니면서 그 차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이랬던 그럼요. 기억이 있어요. 네. 정말 오래됐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대중 여러분들께 불리고 싶은 수식어 뭐가 있을까요? 욕망 말고. 욕망 말고요. 네. 제가 다양한 장르를 또 소화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만능 트롯? 괜찮다. 만능 트롯? 만능 트롯. 네. 만능 트롯. 만능 엔터테이너. 재하 씨. 이제 감성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감성 트로트. 네네 감성 트로트. 사실 뭐 감성 트로트라고 저희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재하 씨의 무대를 노래하는 모습을 네. 보시면은 왜 본인이 감성 트로트라고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나 씨의 무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친 낯다른 누구를 기다리나 마음만 서럽다 미워해선 안 될 사람 나 홀로 우는 이 밤 그리워서 못 잊어서 가슴만 내태우다가 그대가 나와 만난군 세상이 준 가장 큰 선물 그대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야 커피를 마셔도 맛있고 술 한 잔에도 즐겁고 그대 없는 세상에 살기 싫어서 이렇게 노래 부르죠 그대를 보면 가슴이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첫눈에 반한 건 실수인가요
제가 많이 부족한가요? 인생에 동반자인가요? 그대는 내 삶의 유일한 사람. 이 세상 끝까지 함께할 사람. 그대와 함께 할래요. 가슴이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첫눈에 반한 건 실수인가요? 제가 많이 부족한가요? 인생의 동반자인가요? 그대는 삶의 유일한 사랑. 이 세상 끝까지 함께할 사람. 그대와 함께 할래요. 양지원 씨의 선물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곡을 진짜인가요 이거? 네, 작사 제가, 작곡을 직접? 네, 2021년 우와. 1월 1일 날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직접 작곡 작사한 선물이라는 노래를 네, 트랙에 넣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선물이라는 이 곡을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저희 팬들을 좀 이렇게 놔두고 군대 입대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생계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겹쳐지다 보니까 네네. 군대를 다녀올 때까지 저를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작곡 작사한 노래를 선물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직접 저희 팬 여러분들께 쓴 가사입니다. 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네. 그 약속을 지키고 선물이라는 노래를 선물을 하셨습니다. 대단하신데요. 네. 자 아무래도 그 가수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팬들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소중함을 느꼈던 그런 어떤 순간이라든지 팬들과 있었던 좀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얼마 전에 네. 저희 팬분 그 닉네임은 사과향기님이신데 사과향기님이 네.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판정을 받으셔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수술 후에 네. 제 공연을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 끝에서 끝까지를 다 따라오시는 거예요. 야. 근데 다행히 또 암이 회복이 되셨어요. 네네. 근데 이게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암검사를 해야 되는 네네. 상황인데도 계속 지금 열심히 또 응원을 다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떤 선물이 좋을까 하다가 이번에 제가 홍삼이랑 네. 좀 몸에 좋은 선물을 제가 직접 드렸죠. 아 네.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몸이 많이 아프신데 자꾸 무대를 찾아오시고 그 에너지를 또 활력으로 네. 치료가 되면서 맞아. 그 안 좋았던 것들이 조금씩 치료가 되고 다나 네. 씨의 무대를 볼 때만큼은 아픔을 잊고 너무 행복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네. 항상 그 팬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무대 하나하나 소중하게 좋은 무대 앞으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원 씨는 에피소드 있나요?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네네.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정말 에피소드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네네. 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어린 트로트 신동 시절 때부터 저를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께서
좀 몸이 안 좋으셨던 경험이 있으셨는데 네. 제 노래를 들으면서 좀 치유를 하고 또 행복을 찾고 희망을 찾고 그런 모습을 제가 뒤에서 지켜보니까 아 정말 가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 하나만으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구나라는 것에 저는 정말 용기를 받았고 제가 30년, 40년, 50년 쭉 가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지원 씨도 정말 많은 곳에서 무대를 해봤기 때문에 네.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 무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관객분들의 미소와 그런 환호성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네. 변함없는 모습으로 꾸준히 좋은 무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미 씨 어떤 에피소드 팬 여러분들과 네, 물론 저도 이렇게 항상 한 분 한 분 감사드리죠. 네네. 근데 제가 팬이 생기고 나서부터 네네. 적금을 네네. 들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거의 20대 팬분들이 좀 많아요. 아~ 근데 이제 조금씩 돈이 생길 때 이제 허투루 쓰지 말고 네네. 이걸 다 모아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자. 라는 네, 취지로 네,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붙고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 조금 조금씩 해서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네네네. 뭐 기부인가요? 네. 아마 주미 씨는 그 욕망 트로트도 좋지만 앞으로는 이제 기부 트로트로. 기부 트로트.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무 크기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네. 네. 아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재하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사랑받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놀랐었어요. 많이 놀랐죠. 팬분들도 네. 많이 그렇게 K본부에서 막 사람들이 네네. 막 우르르 막 오셔가지고. 어허. 갑자기 팬 여러분들이 예, 우르르 오셔가지고 네네. 팬분들이 막 아 저 때문에 막 행복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께 행복을 줄 수 있구나라는 그런 행복감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한 줄도 모르겠어요. 행복을 사실. 주는 사람. 네네네. 와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지하철 전광판에도 한번 그거를 해주셨었는데. 팬 여러분들께서 네네, 하루 동안 진짜 아이돌이 된 느낌이었달까요? 와 지금 여러분들 그 팬 여러분들과의 그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팬의 소중함을 느꼈던 순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네네. 자 이어서 팬들에게 정말 행복한 선물이죠. 바로 노래 선물입니다. 김다나 씨의 무대부터 만나 보겠습니다. 바람같이 살라
맺어진 그 사연은 아직도 가슴에 아물지 않은 지난날의 상처.
뛰어오는 재미없지. 몰라야 재미있지. 그래서 인생인 거지. 그래야 인생이지. 몰라야 재미있지. 그래서 인생인 거지. 네, 전국 탑10 가요쇼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박현민 선배님의 헤어스타일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아.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제 스타일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결혼하셨습니다. 오늘 슈퍼를 많이 던지시네요. 결혼하셨지만 네. 이상형은 할 수 있잖아요. 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다나 씨 골절 트롯. 그렇죠. 고음도 잘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확히 기억하겠습니다. 네. 아? 지원 씨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2022년 정말 호랑이 해인데요. 네, 정말 전국 탑10 가요쇼에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미 씨. 네, 저는 여기 탑10 가요쇼 올 때마다요. 네.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요. 저희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가수지만 오히려 저희가 더 행복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미 씨도 전국 탑10 가요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하 씨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하루 진짜 그 선배님들하고 네네. 같이 이렇게 좋은 무대 꾸밀 수 있어가지고 너무 네. 좋았고요. 또 제가 화장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미 선배님께서 또 그 리메이킹을 해주셔가지고 네. 좀 약간 오늘 약간 더 괜찮게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어떻게 본인 네. 무대 네. 괜찮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네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예, 한 번만 또 불러주세요. 우리 결국은 한 번만 더 불러달라는 감성, 얘기였습니다. 네. 감성 트로트의 1인자 재하 씨. 네. 다음에도 꼭 전국 탑10 가요쇼 네. 그래서 멋진 무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멋진 무대 또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 김다나 씨와 주미 씨가 함께 신나는 무대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두 분의 당신은 바보야 함께 들어보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품에 안고 잠들고 싶은 그 마음 모르는 사람.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 당신은 바보야, 사랑을 모르는 바보. 당신은